Just another honky-tonk, another lonely night, one more old. 어, 맛있겠다. 맛있어. 짠. 이야, 오늘은 좀 가볍게 왔어요. 이렇게 짐을 들고 놀러 왔습니다. 또 귀염둥이를 만나러 왔는데 오면서부터 애교를 부리고 있네. 이 위에 새로 생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엄청 잘 차지하려 보여요. 분위기 좋은데? 오, 이런 데가 생겼어? 오, 분위기 좋다. 여기가 그냥 뭐 모기장 없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모기장이 있어서 지금 레트로한 감성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오늘 오랜만에 선풍기를 좀 틀고 있으려고요. 오, 분위기 너무 좋다. 미안해. 모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기가 있나봐요. 지금 계속 귀에 맴돌거든요, 모기 소리가. 이게 부피가 엄청 큰데 그러니까 오늘의 감성 탭으로 들고 왔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그치? 논이야. 이 안이 원래 제 자리인데 정비를 우선 해봐야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모기장이 있어가지고 매우 행복합니다. 공간 구멍들이 있는데 소용이 있는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이거는 등인가? 등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 아까 이게 왜 두 개나 있나 했거든요. 오, 오, 좋다. 뭐야? 니네는 뭐 먼저 자리 잡았어? 되게 익숙하다. 모기장만 쳐놓을 거예요. 전 이 밖에서 조명하면서 놀 건데 모기장 안 해놓은 것보다 해놓은 게 모기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닫아놓으려고요. 그리고 나의 공간은 여기. 뭐 잡았어?
잘 안 쓰던 불용품을 하나 꺼냈어요. 사실 있는지도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선 먹을 거를 좀 꺼내보고. 여기 침낭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먹을 거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요새 그냥 텐트 없이 갖고 다니는 게 날씨도 선선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텐트는 안 갖고 왔는데 요 약간 레트로 감성들은 챙겨왔습니다. 지난주에 포차를 가보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느낌을 좀 맞춰서 왔는데 저기 애들은 저를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바쁜 상태입니다. 제가 아빠고 애가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남자들의 세계는 저렇게 계속 싸우나 봐요. 얘들아 그만 싸우고 집에 들어와. 이렇게 자잘한 장작이 되게 많네. 처음 불을 지필기 굉장히 좋아요. 한창 이 난로가 엄청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나고 나서 할인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구입을 했었는데 자주 안 쓰게 됐었어요. 앞으로 좀 자주 들고 다닐까 봐요. 사실 이게 요리용으로 요만한 거 산 거거든요. 불도 탔으니까 먹을 거 좀 먹어봐야지. 파김치를 싸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를 가져왔는데 우선 맥주도 한잔하고 이거는 이렇게 고기가 안에 들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캔 안에. 그래서 밀봉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집에서 먹어봤거든요. 논이야, 너도 신기하지? 사이즈가 똑같아요. 빨리 먹어야겠어. 오늘 너에게도 고기를 맛볼 그걸 줄게. 일부러 많이 갖고 왔어. 맥주를 한잔 마시고 시작을 봐야지. 왠지 이걸 먹을 거니까 얘랑도 짠을 해야 될 것 같아, 둘이. 짠.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친구랑 함께니까 피카피카. 누니. 이렇게 다 잘려가지고 들어있어요. 제가 안 들어가게 뚜껑을 닫아놓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고기가 보여요. 그리고 저 앞에 고양이들도 보여요. 논이는 완전 상석, 제 옆자리. 이게 저번에 집에 먹을 때서도 한 입 크기로 잘라져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완전 맛있겠다. 역시 삼겹살은 기름 천재야. 이렇게 은은하게 좀 구워주려고요. 배고파? 애들 눈빛이 장난이 아닌데? 배고파? 이렇게 놔두니까 뭐가 맥주고 뭐가 고기인지 약간 헷갈리네. 다음에는 맥주 한 캔, 고기 한 캔 이렇게 챙겨서 편하게 다녀야겠어요. 지금 애들은 뒤로 이제 벌레를 잡고 놀고 있어요. 애들이 참 희한해. 너 벌레 갖고 노는 거 맞니? 먹을 거 찾으러 온 거야? 지금 요게 먹을 거거든요? 아닌 척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진짜 갖고 놀고 있었네? 어, 개구리다.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오. 오늘의 첫 식사. 아, 맛있겠다. 맛있어. 짠. 완벽하고 막. 소금 먼저. 원래 고기는 처음에는 육향 느끼면서 한입 먹어보고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먹는 게 최고예요. 아, 역시 사람은 면본이 있어야 돼. 줄게. 줄게 하나 줄게. 여기. 이건 딱딱하니까 빼고 부드러운 대로 줄게. 뭐 사라졌어? 오늘따라 너무 맛있나봐요. 애들도 잘 먹고 저도 잘 먹으니까 계속 구워줘야겠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 저기요 안돼. 넣어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네. 요거까지 먹으면 25%거든요. 마음이 훈훈해요. 연기 때문에 눈은 맵지만 고기를 향한 나의 마음. 너도 집념이 좀 강한 것 같다, 애기야. 바람이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어가지고 연기가 계속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함. 논이야? 너 뭐해? 알콩이 내려갔나? 계속 밖에서 이렇게 형광불을 켜고 있으니까 약간 감성이 안 사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있는 조명으로만 분위기를 내보려고요. 어? 알콩아! 알콩아! 많이 먹겠어. 어때? 괜찮지? 맛있지? 저기 지금 알콩이가 왔거든요. 고니가 계속 주변 경계를 하면서 알콩이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약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는 느낌이랄까? 어느새 애들이 다 가버렸어요. 논이랑 저랑 둘만 있습니다. 불도 따뜻하고 하니까 좋지, 논이야. 논이가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뻐. 원래 여기에다가 침낭 깔아놓고 있었으면 거기에 자리 잡고 딱 누워있었을 텐데 이 안으로 좀 이따가 들어갈 생각이어가지고 침낭을 안 깔아놓으니까 그냥 이 앞에서 멍 때리고 있나봐요. 뭔가 오늘 자리가 좁을 수도 있으니까 눈이 안 왔어. 그러면 내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소리인가? 아까부터 계속 들려요. 아니 그 뻐꾸기는 뻐꾹 뻐꾹 이럴 것 같은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지? 이거를 쳐놓은 건가? 이 안에 벌레가 들어가지 말라고 쳐놓은 건데 이제 벌레 소굴이에요 거의 지금. 얘는 바깥에 있는 나비, 얘는 안에 있는 모기. 그냥 안에 들어가지 말까? 그냥 어차피 안에도 벌레 있고 바깥에도 벌레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자리 깔고 자려고요. 확실히 아직 여름은 아닌가 봐요. 낮에는 온도가 거의 한 27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밤이 되니까 온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 그냥 이렇게 자야지. 내일 모기 물려가지고 눈 붓는 거 아니야? 오, 얼추 맞는다.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딘가 가서 쉬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핫팩을 안 하고 양이 핫팩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알콩이야? 줄까? 이거 좋아? 뭔가 오늘 자리가 좁을 수도 있으니까 눈이 알았어. 일부러 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해요. 그래도 요즘은 안 춥지. 고추장찌개예요. 아, 얼큰해. 삼겹살로 해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완전 사랑스러운 요리를 하나 했습니다. 거의 지금 처음으로 하는데 완전 맛있어요. 여기다가 파김치를 좀 넣고 같이 끓여볼까? 좋아, 맥주. 고추장찌개 여기다가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파김치 넣은 게 또 신의 한 수였어요. 조금만 더 끓인 다음에 바로 밥 말아 먹을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근데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불방하면서 놀기가 너무 좋아요. 눈이도 눈이 엄청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저보다 뭔가 더 잘 먹은 것 같은데. 이런 때를 위해서 햇반을 또 쟁여놓죠.
평소 같았으면 한 입에 먹을 사이즈인데 뜨거워가지고 한 입에 못 먹겠어요. 아, 몸이 후끈 오네. 몸이 후끈 지금 올랐어요. 고기랑 그리고 파김치까지. 아, 맛있어, 눈이야. 역시 음식은 자작자작한 국물이 있는 이 조합으로 먹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엄청 아늑하고 좋아요. 제가 제 옷 덮어준 것도 엄청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완전 그 만족한 눈과 입과 찡그림과 그 모든 것 같은데. 뭔가 졸려오기 시작해요. 안 돼, 안 돼. 아, 자다가 깼어요. 제 옆이 좁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잠결에 밀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작은 침낭은 다 제가 차지했습니다. 언니도 이러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얘 만지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고개를 든 채로 잔 거 같은데. 무슨 뭐 6기통 자동차 삶아먹은 거 같아요. 완전 파고들었어요, 파고들었어. 또 경계근무 중. 제가 경계근무를 딱히 설 필요가 없어요. 의자로 잠들 것 같아요. 좋다. 역시 졸리군. 저녁에 밥을 두 번 먹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옥수수나 하나 먹고 자야겠어요. 짠. 맛있어. 어렸을 때 자주 사 먹었었거든요. 금세 다 먹었어요. 됐다. 얼굴 이렇게 리믹스해놓으면 좀 안 생기려나.
알았어? 굿모닝. 눈이 여기가 불편하네. 어제 여기는 모기를 물렸었거든요. 근데 또 눈이 이 한쪽이 좀 묵직한 게 뭐가 물린 것 같기도 해요. 제 지금 다리도 되게 묵직하거든요. 지금 뭔가에 물렸어요. 예. 미안해. 왜 다 썼어 어디 다리?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응? 응? 여기도 물린 것 같다. 오, 아이도 따왔지. 새소리가 우렁차요, 우렁차. 어제 밤부터 엄청 우렁차더니 오늘 낮까지 우렁차네. 그리고 얘도 아주 우렁차게 잘 누워있습니다. 쇼쇽. 굿모닝. 아침은 밥을 해먹어야겠어요. 밥이랑 떡볶이랑 먹으려고요. 떡볶이에다가 어제 좀 남은 고기를 왕창 넣고 약간 우삼겹 떡볶이 비슷한 삼겹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준비를 해놔야지. 언니가 산고기를 잘 먹더라고요. 구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오늘 생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야!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끝! 네, 이 손도 먹게? 이거 캠핑장 사장님께 드리고 가려고. 건강해지는 거라던데. 네, 별로야? 누님이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왜 네 취향 아니야? 누니야, 날씨 너무 좋지? 누니? 예쁘니? 따뜻한 데로 딱 들어가서 앉아요. 제 침낭 위는 별로 소용이 없나 봐요. 이 밖이 더 따뜻하니까.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오늘 정말 두 개예요. 뭐지? 배 깔고 누웠어요.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와, 낮엔 또 이렇게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앞에 선풍기 틀어놓고 있거든요. 이게 요거 홍진 양배추예요.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야,
조금만 덜 놔뒀으면 완전 뽀송뽀송했을 텐데. 맛있겠다. 오늘은 어머. 셀프 김밥에다가 떡볶이랑 먹을 거예요. 아침밥은 좀 라이트하게. 모닝 분식. 여기에 어묵김밥이 됐어요. 아, 거기까지 하면? 하면? 그거는 삼겹김밥이잖아. 고양이가 또 소리 지르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좋아? 쓰러지겠다 그러다가. 애들 다 제 오른쪽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거의 노룩이었어요, 노룩. Been a mess since you left. I've been keeping all your boxes. In case you ever wanted to move back in again. 뭐, 잘했으니까 먹어. 알콩, 먹어? 알콩아. 왜 던져줘야 먹지? 되게 취향이 독특한가 봐요. 뭐야, 쉽게 먹는 건 좀 별론가? 낮잠 한잠 잤어요. 제 모기가 물렸나? 굉장히 심해 아주. 싸우지 마, 둘이. 알콩. 응. 응.
먼저 먹어요. 누니야, 여기 이거 먹으라니까? 싫어? 너 아까 잘 안 먹길래 언니가 그 준 거잖아. 사실 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제부터 뭘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 파리가 날아다니니? 응? 파리? 마지막 메론까지. 먹어도 되는 거겠죠? 보이세요? 영롱한 빛깔. 오, 엄청 달다. 이거 안에가 그냥 이렇게 파져요. 원래 과일은 한 사놓고 며칠 좀 호수시킨 다음에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물르기 직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후식까지 완벽하구만. 거의 껍질을 뚫고 갈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좀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앉아있기 너무 힘들까 걱정을 했는데 그때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더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맛있었다. 이제 짐 정리하고 가봐야겠어요. 사실 짐 정리할 것도 많이는 없거든요. 침낭 걷고. 왜, 너 지금 침낭으로 다가오려고 하다 말았지? 저 가필드가 제 침낭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다. 약간 햇빛도 안 쬐고 지금 온도도 너무 좋고 바람도 살짝 산들바람 정도 불고 하니까 아, 완벽해요. 뭔가 그 먹방 유튜버가 아닌 먹방 유튜버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달까? 캠핑 장비를 별로 챙긴 게 없어요. 안녕 가필드? 안녕 귀여운 적이 돼 자느라 바빠요.